화면 해설 방송 멜로다큐 가족 다 찼나? 해설 조규준 남아있으마 여가 와. 한 사내가 밭에 농약을 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농약 칠 곳을 일일이 알려준다. 까람 까이지. 우리 집에는 할배 마음대로. 여든의 아버지가 오늘도 아들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가 잡초를 쑥 뽑아버린다. 아들에게 눈이 잘 안 보이. 곡성도 사람 같아가지고 밭 자주 와가지고 이러다 보고 농사도 이제 할배도 경험이 우선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외소가 되는 거지만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의 또 경험이 되니까. 땅만 알고 살아온 농사꾼의 삶. 중년의 아들이 중년의 아버지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다.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틀 부자 공감 농사꾼의 아들로 산다는 것. 장소 자막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우리나라 3대 오지라 불리는 경상북도 영양. 산길을 올라가던 차가 멈춘다. 그 중에도 깊은 산속 신선이 머물던 자리라 불리는 마을. 차는 결국 굴삭기에 매달려 올라간다. 인적이 드물어 찾아가는 길조차 험난한데요.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두어 시간을 더 달려갑니다. 자동차는 숲이 우거진 좁은 산길을 달린다. 그리고 비로소 하늘과 맞닿은 산꼭대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작은 마을. 단 네 가구, 여섯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의 토박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창 농사일로 손이 바쁠 시기일 텐데도 부부는 마냥 여유롭기만 한데요. 노부부는 정자로 올라가 앉는다. 어머니 72세 배재숙. 사가 뜸을 찍어야지 약 쳤단다면. 아들. 계속 철 열만 한번 쳐야 돼. 아버지 79세 김여원. 정자에 누워서 쉬던 노부부는 정자 기둥에 매달린 해먹을 타기도 한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저 조치로 갔네. 어디? 아파트. 저 나와네 저. 저 밭에 저. 바로 5년 전 귀향한 둘째 아들 덕분인데요. 아들 50세 김도년 씨가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도시 생활을 접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50살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꾼으로 살겠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보호를 더 넓게 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돼. 영안님들은 뭐 무조건 옛날 방식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 하려고 그랬는데 고추밭 받침대 틀어 주나. 안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 하고 계속 해보던 거 하려고 그래. 의욕 넘치는 젊은 농사꾼은 새로운 방식으로 땅을 일구고자 했으나 그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 밭에서 일을 마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 아니지? 물 좀 줘. 아? 이런 거 아니지? 물 좀 줘. 차가지고 한번 켜보지. 차 여기 있나? 네. 긴 세월 땅만 보고 살아온 아버지가 옛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집 주변부터 농약을 치고 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크면은 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해요. 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아버지의 연륜을 묵묵히 따르는 아들인데요. 아들이 일을 하는 동안 노 부모는 편안히 쉬고 있다. 그러면 지가 해야 되긴 하죠. 엄마의 다리 아프면 뭐하지? 영감 다리 아프면 뭐하지? 둘이 다 쫄록거리고 뭐하니. 아들에게 갈 채비를 하는 아버지. 뭐? 이대로 뭐 달랐고 영어 말만 다 불편한데 뭐 다리를 내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쉬라고 권해보아도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러졌던 걸.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여기 부러질러 가지고. 세요나. 푸른 자연과 파란 하늘이 마주한 자리.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80살의 농부.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찰 때까지 바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요. 아들이 밭에 농약을 치고 있다. 다 찼나? 아, 남았지만 여기 와. 여기 네 다 안 찼나? 어디야? 여기요? 그래. 농약이 들쳤는데. 네가 꽃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 씻으면 올라오는데 쳐버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내려온 아들. 아들이 비탈진 밭에서 내려온다. 오라고 누가 오라고 그거 치라고. 괜히 혼만 나고 돌아갑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시키면 해. 감독은 말 들어야지. 하루에 도 몇 번씩 농사일에 관여하는 아버지 때문에 산길 오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아들이 미워서겠습니까? 밭일이 설익은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인 것을. 밭일을 끝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트럭에 올라탄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농약을 쳐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한다. 아들이 농기구가 실린 작은 트럭을 몰고 간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서로에게 적응 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터뷰. 같이 일하면 부자정하면 같이 일하면 이제 나도 솔직한 말로 손 놔야 되고 모든 것을 놔야 되고 이제 나는 일도 못하고 참에 죽는 밥이나 먹고 그만. 세 살 벌은 8가지 갑니다. 아름다운 말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믿어. 그냥 그리그리 받아들이면 돼요. 농사도 어차피 이제 할배들 경험이 우선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경험도 마찬가지면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안 싸우는 비결입니다. 아이고 잔소리다 이러면 솔직히 기분밖에 더 안 나쁘겠어요. 어떡하든지 뭐 잔소리도 뭐 그만큼 뭐 덕이 되게끔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왼수가 되는 거지만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의 또 경험이 되니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도시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귀향한 아들. 서로 살갑게 대화하지 않아도 부자 간의 속정은 깊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주민과 정자에 모여 앉아 감자를 먹고 있다. 아바 시킨 대로 하고 아바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곁뒤에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생활도 5년이나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모두 또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효자예요 효자 완전.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산다는 게 굉장히 이거 우선 젊은이 치고는 아주 좋은 저거죠. 산등성이에 자리한 노부부의 집 마당에는 빨래가 줄줄이 걸려있다.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세 식구가 모여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 이거 뭐 보려고? 자. 어머니가 된장국을 밥상으로 가져온다.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녹지 주고 아이들 밥 주기다 밥 주. 소야 소야 밥. 아들이 뭐 할배 자리 다치는 바람에 왔다 보이고 뭐 이래 돼서. 30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고도 굳건히 일어났던 아버지인데 5년 전 낙상사고 급격히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 뭐 약을 하루 이래 씹어먹어. 약 힘으로 사는 거라 내가.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리라 다짐합니다. 5년 넘어가죠. 어차피 뭐 농사는 해놨는데 뒤치랄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다리는 부러졌죠.
엄마는 또 다리 쫄렁쫄렁 거리지. 방법이 있습니까? 양 벌어진 거니까 이제 감내를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생각했던 겁니다. 닭 잡으면 친한 사람들하고 농게 먹자 인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이웃들과 자주 모이곤 하는데요. 오늘은 직접 닭을 잡아 대접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크고 실한 씨암탉으로요. 아들이 수십 마리의 닭들이 있는 비닐하우스 모양의 닭장에서 고리 모양의 긴 쇠막대로 닭 한 마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아버지와 아들이 닭 한 마리씩을 들고 닭장에서 나온다. 순식간에 닭 두 마리가 잡혔는데요. 아들이 김이시. 장작불 위에 가마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다. 커다란 가마솥에 한참을 끓여내니 보들보들한 속살 드러낸 토종닭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가 크고 토실토실한 닭다리를 가마솥에서 건져낸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속속 도착하는 손님들. 차를 타고 온 마을 주민도 있다. 예. 조용하던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뭐해도 좋은데 멀리는데 갔다 와야겠지. 그런데 갑자기 떨어진 불호령.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차를 향해 바삐 걸어간다. 그들 마을 안으로 차를 다 갖다 놓고 오후 절대라도 날지만 약천된 물받아 다 대놓으라 했지만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뛴다 뛴다 날았나 날라다닌다. 성격 급한 아버지 눈엔 느긋한 아들이 못마땅했던 건데요. 이럴 땐 아들 도년 씨도 조금은 속상합니다. 아로 보는 거지. 아로 내일 오늘 50인데도 아로 보는 거 그럼 미치. 안도 안 가고 좀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열이 한 시간은 지금 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맞아 10시도 안 됐어. 혼자 나 10시도 안 됐어. 저 절에 부위에 나가지고 코 밑에다 갖다 신하고 갖다 막 차놓고. 동네 할아버지가 요새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둔다. 아마 모르고 이반띠 있겠네 뭐. 마음에 들면 가만히 마음에 안 들면 감을 내다 질러 대. 원래 그래 원래. 감 말 잘 들는데 뭐. 영은 감을 주는 말 없이 가뿐 뭐. 아이고. 원래 저런데 내 이야기 안 하더라 별로. 손님 오면 저렇다니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맥주 박스를 정자로 가져오자 아버지는 소주 박스와 잔도 가져오라며 재촉한다. 이럴 땐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들의 대처 덕분에 한바탕의 소란이 지나갑니다. 아들은 수박과 백숙 등을 정자로 계속 나른다. 와, 또 크다. 이거 연거다리만. 이거 도종닭이래요. 도종닭. 이장님 옷이 있기래요. 도종닭에. 나리가 나리가 나리가. 여럿이 둘러앉아 나누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 하지만 아들 도년 씨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정자 밑에 앉아 있다. 왜 안 드세요? 김길 군번이 아니잖아요. 마을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건네자 김도년 씨가 받아먹는다. 또 다른 아주머니도 김도년 씨를 챙겨준다. 김도년 씨는 정자 밖에서 그렇게 닭고기 두 점을 얻어먹는다. 올해 50살이 된 도년 씨지만 이 마을에선 한창 젊은 청춘이기에 이런 상황이 익숙합니다. 뭐가?
들썩한 분위기에 아버지의 기분도 좋아진 모양인데요. 기분이 좋지.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보니 아들도 어느새 섭섭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노부부의 적적했던 생활에 아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100% 아버지 마음에 들걸 해내나 뭐 일이라는 게. 100% 마음에 안 들지 뭐, 서로가. 지는 지대로 잘하려고 애쓰고 할배는 할배대로 잘하려고 했잖아. 답답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농사 짓는 게. 농사 나는 하지 말라 했거든. 하지 말라 근데 지금 또 해본단다. 노부부의 집이 자리한 산마루 너머로 달이 떠올라 있다. 어디 가나? 아니요. 아버지 안마 좀 해줘라. 아버지의 말이라면 군말 없이 따르는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한다. 아유, 아 농태들 봐, 약간 아이고 왔어. 야, 너 주물러. 가정을 위해 애써온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거가 시원하다. 잘 안 믿는데. 아파가지고 아, 시원하지 뭐 또 아프기는. 안마를 받은 아버지가 가뿐해진 듯 팔을 가볍게 흔든다. 이 해보면 몸이 가뿐해진다. 아들 최고지. 아들 손이 최고지. 최고지. 나는 안 했대. 한마이는 아들 애끼니라고. 아들 애끼다. 아들 대답하고. 아들 힘들까봐 안 시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가리킨다. 요거는 뭐 있는 대로 그대로지 뭐. 요 여기 둘레 저 영감 얼마나 아는 게고. 큰 아들. 고 내외가 내외. 큰 매놀. 둘째 아들. 둘째 매놀. 막내 아들. 막내 매놀. 우리 아들도 이 아들도 잘하죠. 또 큰 아들 상 많이 타죠. 막내는요. 그 의대 교수로 그러면 그래도 정식 교수로 그러면 관록이 있다 해요. 연년제로 3년 동안은 아들 서이 나노 이렇게 여기서 노도 적어가지고 공부를 못 시키거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 초짜한 말로 돈 벌려고 도둑질 내놓고는 다 했어요. 장사도 백장사 다 했고 여름 방 여덟 방만 하는 데다가 일곱이잖아 일곱이. 그래 일나보면 누울 자리가 없는데 살았어요. 그래 고생시켜 살았어요. 숨고를 틈 없이 달려온 세월. 그것은 아버지의 훈장입니다. 26과 19, 가장 빛나던 청춘을 만난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갔고 삼형제가 오롯이 독립한 후에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아들 도년 씨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데요. 김도년 씨가 컴퓨터로 하수관 설계도를 보고 있다. 내가 3D 다 설계하고 그래요. 그다음 이런 거는 이제 빗점 처리 장치를 가지고 공단 같은 데 보면 이제 오수 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걸 다 두고 왔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우리 아버지 이런 거 몰라요. 이런 우리 아들 내미가 이런 소재 있는지도. 솔직히 내 밖에 갈 놈이 없었지 뭐 새놈 중에서. 큰 건 군인이지 작은 건 의사지. 그 당시에 내가 좀 어정쩡했어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다치시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왔지. 조금의 미련일 뿐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지칠 때마다 힘이 돼주는 건 역시 가족. 아버지의 새 출발을 응원해준 의젓한 아이들인데요. 수지 많이 닮았죠.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야도 그래도 아빠 닮아가지고 반장하고 또 이제 좀
친구들이 많아요. 좀 리드 좀 들어가는 편이지. 김동현 씨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뭐하노? 나 친구랑 있어, 왜? 또 한 잔 빠나? 어? 한 잔 하나? 까고 지는 중. 조심해라, 적게 먹고. 어? 적게 먹어. 아빠가 가영이 보고 싶어가지고. 뭔 일이래? 그래, 별일이래. 몰래 아빠 7월 중순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다.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아라. 놀 때는 아. 즐겁게. 화끈하게 아, 놀아라. 알았지? 적당히 놀고 들어갈게. 적당히 놀지 마라. 뿌리를 뽑아보라. 알았다, 알았다. 즐겁게 놀고 들어갈게. 그 대신에 술을 조금 자제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들어가래. 아빠 잘 자요. 그래. 그래. 얼굴 못 보는데 뭐 되지 그렇지. 곁에 있어야 뭐 하지. 안 그래요? 똑같아. 아들이나 딸이나. 떨어져 있으면 다 남이라. 아들이면 남이고. 유독 적적해지는 시골의 밤입니다. 다음 날 어둑한 새벽. 미처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아버지는 집을 나서는데요. 선하고 공기 좋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아침에 집에 나서 일하면 몸이 어지간히 아픈 사람도 생기가 돌아오지. 힘겹던 도시 생활로 인해 46세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10여 년의 투병 생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물도 사람 같아, 동물과 같아가지고 이제 밭에 와 이래 한번 돌아보면 곡성이 힘을 내고 자꾸 기분 좋아진다. 땅이 그리웠던 만큼 애정도 큰 겁니다. 화창한 한